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주식시장 냉혹한 수익률 게임에서 과연 누가 잘 시장을 이해했는가 그 수치를 통해서 수익률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 오늘 월요일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간 단위의 목표주가, 손절가 공개를 해드리고요. 또 수익률과 종목 리뷰까지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지난 수익률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종목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지난 3주간의 종목, 지금까지의 고가 기준의 수익률을 보도록 할 텐데요. SK하이닉스 3.52% 플러스, ABL바이오 플러스 18.28%, LG전자 2.35% 플러스권 주간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 대형주고요. 일단은 또 전주에 종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LG전자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 손실을 기록했고요. 또 주간 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2%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네, 그동안 IT 바이오 이렇게 공략을 해주셨는데 LG전자부터 좀 리뷰해 볼까요? 예, LG전자는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1차 이제 1분기 실적보다는 제가 2분기 실적을 좀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좀 역대 최대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반기에는 전 사업부가 이제 어떻게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좀 선침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증세 이슈 같은 좀 생각지 못했던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장도 사실 좀 흔들렸고요. 이에 따른 영향이 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투자분들이 다시 좀 증시로 좀 유입되는 자금이 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 장세에다가 유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사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차전지 관련된 부분과 전장 부품 관련된 부분 좀 어떤 더블 모멘텀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 부품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최근에 실적 분석 보면은 이모님 3대장에서 이 가전, 네, 로봇 청소기 뭐 등등 건조기 등등의 가전에 대한 수요 글로벌적으로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은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난 수익률 종목들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새롭게 공개해 주실지, 오늘 변수 어떤 쪽 주목하시는지 업종을 통해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좀 다른 섹터죠. 좀 금융 섹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 섹터 관련돼서는 좀 관심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장기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뭐 1분기부터 금융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요동을 좀 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장기채 관련된 금리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영초에 뭐 10년물 금리가 0.9에서 뭐 1.5에서 6까지 올라오는 등 상당히 좀 오름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국채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도 10년물이 뭐 한 1.7에서 한 2%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장기채 금리가 좀 올라오고 있다는 점, 결국 이 얘기는 경기 정상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금융사들의 다시 성장이 좀 예고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지난주부터 금융사들이 계속해서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KB금융이라든지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1조 2,7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사실 역대 최대 실적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 이제 실적으로 상당히 이제 모멘텀이 기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금융주의 어떻게 보면 고민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충당금이었습니다. 대출을 좀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못 갚는 거를 좀 대비하기 위한 좀 은행 내에서 비축해놓은 그런 금액인데 네. 사실 이런 충당금을 좀 올해는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융주에서도 지금 경기에 대한 부분을 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공매도가 이제 좀 실행이 되죠. 지금 공매도가 실행이 되면서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들에 대한 어떤 좀 사실은 좀 공매도가 좀 재개되면서 약간의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되면 좀 저평가된 금융주가 좀 상당히 좀 빚을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눌렸죠. 그리고 뭐 금융주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포지션이 많이 눌렸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오히려 좀 빛을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좀 상장을 합니다. 이제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보면 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7월 달에 이제 IPO를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가 뭐 20조에서 뭐 30조까지 계속해서 좀 레인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KB금융보다 좀 몇 배가 더 좀 시가총액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 그동안 좀 금융주가 너무 저평가돼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위로 열리는 어떤 그러한 좀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모멘텀이 좀 약했었고요. 뭐 해운주 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만 결국 어떤 하나의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뭐 물동량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융주 관련돼서 좀 카카오뱅크가 좀 그런 부분을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요 네 가지 정도를 좀 보면서 금융주 한번 좀 눈여겨보신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금융주는 뭐 경기 민감주이면서 금리 상승의 수혜주이고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네. 그런 모습인데요. 카카오뱅크가 과연 호재일지 악재일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하나 골라볼까요? 시초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좀 네. 그나마 좀 트레이딩 할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하나금융 지주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일단 1분기 순이익은 이제 8,300억 이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뭐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7% 증가한 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좀 힘들었죠. 모든 업체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은행이 좀 많이 좀 방어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은행 계열에서도 상당히 좀 약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이자 수익이라든지 수수료표 이익을 좀 포함한 핵심 그룹의 이익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를 하면서 2조 원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증권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캐피털 등 비은행도 상당히 골고루 증가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룹 전체 수익성이 좀 상당히 증가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분기 비은행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약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비은행 부분에 상당히 좀 M&A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증권이라든지 캐피탈은 좀 많이 좀 투자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뭐 카드라든지 보험 쪽으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금 현재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M&A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에 관련돼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의지가 강하죠. 뭐 이제 중간 배당을 통해서 주주 환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뭐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주 좀 의미 있는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을 좀 상단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짧게 3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 금융주 가운데 하나로 골라주셨는데요. 목표주가 52,000원, 손절가 39,000원, 시초가에 공략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